이번 에피소드는 쿠키에 관한 거예요. 쿠키는 뭐냐니까 어떤 시큐리티 방법입니다. 어떤 시큐리티냐니까 두 개의 컴퓨터, 두 개의 가상 머신이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어떤 자신만의 쿠키를 가지는 방법을 해서 얘의 자원을 얘가 함부로 불러다 쓸 수가 없고, 그리고 혹은 반대로 얘의 자원을 얘가 불러서 쓸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습니다만은 여기서 뭔가 스폰해서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서 얘 동작을 하고 그 결과가 여기서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출력됐었죠. 그죠? 자원은 얘의 자원을 썼는데 그 결과 뭐라고 해야 되나, 연산의 결과는 여기에 표시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용하는 것이 쿠키입니다. 쿠키를 쓰게 되면 이렇게 얘는 일단 쿠키1이라고 하는 이름의 쿠키를 가지고 있고, 그런 형태로서 IX가 만들어져요. 가상머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쿠키2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상머신을 만드는 겁니다. 가상머신을 만들 때 처음부터 쿠키, 내가 어떤 쿠키를 쓴다는 것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얘는 쿠키2라고 하는 쿠키를 가지고 있고, 얘는 쿠키1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현재 가상머신이 노드2, 노드1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노드 커넥트 해서 그냥 커넥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드 2에 커넥트를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지우고 유저 바로 폴스가 떴죠. 왜 폴스가 떴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Connection attempt from disallowed node. Node 1 user 동동 돼 있잖아요. 그죠? Node 1에서 허가받지 않은 커넥션이 시도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쿠키가 다른 거예요. 쿠키가 다르니까 접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쿠키2라고 하는 이 쿠키 값을 얘가 이러면 아무거나 정하면 돼요. 굳이 쿠키라는 말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뭐든지, 보통 랜덤 난수로서 쿠키를 만들어요. 디폴트 값은 랜덤 난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이렇게 뭔가 터미널을 동작할 때 다 랜덤하게 난수로 쿠키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들이 웹을 통해서 내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이 바로 여기 있는 쿠키 개념입니다.